최근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맥주 원료인 메가의 한 작업자가 소변을 보은 장면에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칭다오 맥주는 영상 공개 직후 사과하며 문제가 된 메가를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영상이 공개된 이후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삼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한국에선 칭다오 맥주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죠. 한국 편의점의 칭다오 맥주 매출이 10에서 2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칭다오를 필두로 하는 중국산 맥주는 지난해 한국 수입액과 수입량이 3,644만 2천 달러, 46,504톤으로 모두 사상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꼬치, 마라탕, 허거 등 중국 음식의 인기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올해는 9월 현재 노재팬 현상이 시들해진 일본 맥주가 압도적인 1위이고, 네덜란드와 큰 격차 없이 중국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변 맥주 사태의 영향으로 중국산 맥주의 인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불매운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웨이보 등 중국 내 SNS에선 토할 것 같다, 다시는 칭다오 맥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선 이미 칭다오 맥주를 마시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120년 역사의 중국 칭다오 맥주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03년 8월 15일 홍콩 영동 맥주 회사의 독일 기업인과 영국 기업인이 합작해 게르만 맥주 회사 청도 유한 회사를 설립한 것이 지금의 칭다오 맥주의 모태입니다. 라오산의 깨끗한 물로 만든 칭다오 맥주는 3년 만인 1906년 뮌헨 맥주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스페인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 세계로 수출돼 중국 맥주의 위상을 떨쳐왔습니다. 포브스, 포춘 등이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칭다오 맥주의 브랜드 가치는 올해 세계 브랜드 연구소가 주최한 제20회 세계 브랜드 컨퍼런스에서 중국 500대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 맥주 브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2,406억 8,900만 위안, 한화 약 44조 5,850억 원으로 20년 연속 중국 맥주 브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년간 쌓아올린 칭다오 맥주의 브랜드 가치는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인해 추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칭다오라는 도시를 더 유명하게 만든 칭다오 맥주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칭다오를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많은 한국인도 칭다오를 여행지로 꼽았고, 칭다오 맥주 박물관은 필수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칭다오를 기피하는 현상이 커질 분위기입니다. 영향은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다오 맥주는 1993년 7월 홍콩, 같은 해 8월 상하이 증시에 각각 상장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에 동시 상장된 최초의 중국 기업이었죠. 코로나19 시기 칭다오 맥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주식시장의 호황 속에 홍콩, 상하이에서 주가가 최고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소변 파동 이후 주가는 크게 출렁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이전 주말 동안 뉴스가 확산된 영향으로 칭다오 맥주는 상하이 증시에서 장중 한때 7.5%나 급락했고, 24일에는 78.5위안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도 약세를 기록하며 수천억 원의 시총이 증발한 것을 두고 역사상 가장 비싼 소변이라는 지적도 나왔죠. 칭다오 맥주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적과 수익성이 동종 업계에서 최하 수준인데요. 칭다오 맥주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3% 증가했고, 주주기속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11% 증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지만 다른 맥주회사 대비 제품 단가가 낮아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충칭 맥주, 버드와이저, 주지앙 맥주, 옌징 맥주 등의 순이익률이 18%에서 11%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칭다오 맥주는 4%대로 꼴찌 수준입니다. 가맹 점수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4,134명, 3,751명, 3,93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년 만에 딜러 수는 14,417명에서 11,826명으로 17.9% 줄었습니다. 여기에 캔, 유리병, 종이박스 등의 포장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재료인 보리의 수입 가격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칭다오에게는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칭다오 맥주는 최근 IPA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고급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위스키 사업도 확장하며 체질 개선도 시도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소변 맥주 논란을 딛고 과연 칭다오 맥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